자유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다육은 라디카스인데요. 제가 여름 내내 어디에 놔냐면 태양열 집열판 위에다가 얘를 달달 묵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좀 추위를 지나고 제가 철수를 했는데 이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냉해를 입은 상태였었나 봐요. 얘가 요런 상태인 줄을 모르고 한참 지나서 얘가 왜 이렇게 말랐지? 그러고 봤더니 말라 있어요. 근데 물을 못 먹고 잎이 마른 것 같지 않고 색감이 이렇게 약간 정상적이지 않고 맑지 않은 거 보니까 얘가 냉해를 입고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디칸스도 이렇게 목질을 만들어서 여름 내내 집을판 위에다가 놔뒀는데 얘는 다육이들을 철수할 때 그냥 그때 들어왔었어요. 근데 얘도 이 추위에 좀 많이 약한 다육이었나 봐요. 저, 요 녀석이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어서 제가 보면서, 아, 좀, 아, 얘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다육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라인에 먼로랑 뭐 아보카도 크림이랑 다 있었는데 얘만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저 요것도 발견을, 저는 그때는 좀 일찍 철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얘가 이래서 이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라디칸스도 지금 냉해를 입어갖고 지금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 요 입꽂이 화분은 제가 뭘 여기다 입꽂이 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블랙사바스가 아니었을까 지금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한참 됐거든요. 여기 잎 하나에 애기들이 이렇게 다 나왔더라고요. 녹용 때문에 크게 그렇게 관심 없이 제가 그냥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애기가 나왔고, 얘는 꽤 컸고요. 저기는 뭐 얼굴이 몇 개가 나왔고, 저쪽도 애기가 지금 저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녹용을 딴 데다 걷어주고 쟤를 좀 키울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요 도테랑이는 거리대 밑에서 크다 보니까 얼굴이 삐뚤어졌어요. 이제 해를 보려고 이쪽을 한쪽 너무 삐뚤어져서 얘도 이 화분에서 곧 구출을 해줄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심어놨던 건데, 요 화분에서 구출을 해서 얘도 그냥 좀 편안한 화분에다가 심어줄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분갈이를 아직 안 해줬지만, 요 다육은 멀티카울 립스틱입니다. 멀티카울 립스틱도 옛날 다육인데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너무 예쁘죠? 얘 추위에 조금 약하더라고요. 얘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 길게 올라온 거는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요 꽃대가 보면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얘를 잘라내면 모주에 타격이 가요. 근데 이제 이게 꽃대 자체도 색감이 너무 예쁘고 수영이 예쁘니까 이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멀티카울 립스틱. 색감 굉장히 예쁘죠? 제가 아침에 업로드 해드린 그 영상에서도 이 금강 이모네 다육이도 멀티카울 립스틱이 진짜 빨간 게 있었는데,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그 이제 제가 거기서 올라오고 나서 프리티 다육 갔더니 얘가 있어갖고 요걸 제가 이걸 사왔어요. 이거 10,000원이었거든요. 자, 멀티카울 립스틱. 예쁘죠? 색감이 요렇게 예쁩니다. 요즘 베란다에서 향기를 담당하고 있는 제 버클리예요. 이 버클리가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 단지다육 사장님은 버클리, 화춘, 그 다음에 마소니아 중에 버클리 향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 다 나름의 그 향기가 다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화춘 예쁘죠? 마소니아 왜 낮에 냄새가 안 나지? 마소니아 향기 엄청 좋았는데? 밍숭밍숭한 향이 나요. 이상하다. 이 마소니 향기 진짜 좋았는데.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이 꽃향기도요, 어떨 땐 나고, 어떨 때안 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제 착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 진짜 안 나네? 지금 안 나요, 향기가. 오늘 제 베란다 내부 온도가 7.6도예요. 오늘이 목요일인데, 뭐, 오늘 말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너무너무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또, 채비 단단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독일 샴페인이 요렇게 물이 들어서, 그래서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독일 샴페인. 아이고, 예뻐라. 자, 요거 보려고 독일 샴페인을 키웁니다. 근데 저희 친정엄마네 독일 샴페인은 하도 잘 먹고, 잘 커갖고, 물이 안 들어오고, 지금 똥똥하게 지금 막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 기특해라. 독일 샴페인. 예쁘죠?
저는 그때 왜 한쪽이 텀 예뻐져서 이상하다고 해갖고 제가 이거를 잘라놨었던 건데요. 보면 지금 한쪽이 이래요, 계속. 그리고 요 아래쪽으로 잎이 계속 말라갖고 제가 지금 띄어냈어요. 그러니까는 요 한쪽 라인이 요렇게, 요렇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원래 과감하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잎을 다 띄어내고 목대를 잘라서 목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그리고 지금 아랫잎장은 괜찮은데 중간잎이 저러는 거는 목대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징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화분의 릴리시나는 제가 예전에 다수화 농장에서 사다가 진짜 예쁘게 길렀던 릴리시나였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에 제가 곰팡이병으로 얘네들을 이 얼굴을 진짜 쬐끄맣게 남겨놓고 전부 다 아랫잎들을 다 잃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잎꽂이를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얼굴에 쪼그라든 그 애들을 함께 심어놨는데 세상 잎꽂이가 여기 쌍두, 여기는 얼굴이 이렇게 분지까지 하면서 지금 네 개가 됐어요. 얘네들 지금 분리시켜줘야 돼요. 너무 좁아가지고. 자, 요렇게 지금 릴리시나 잎꽂이가 돼서 키우고 있어요. 릴리시나 같은 경우에는 마디바랑 많이 닮아서 마디바의 그 변이종이 원래가 릴리시나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보면 참 많이 닮았어요. 그쵸? 아, 잎꽂이 요 녀석들 독립시켜줘야 되고 얘네들도 이제 집이 좀 작아졌어요. 그때는 진짜 요 쬐끄만 얼굴밖에 안 남아서 제가 그냥 아유 그냥 살기만 해라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렇게 살아났네요. 릴리시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치마를 좀 입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분 전체를 얘네가 수분이 많으면 혹은 해가 부족하면 화분 전체를 잎으로 덮거든요. 그래서 릴리시나는 화분을 1대1, 이 입구 비율이 1대1로 얘를 키우면 겨울에 릴리시나 화분에 곰팡이가 많이 낍니다. 이 릴리시나의 수형하고 이제 딱 이제 화분 사이즈가 그 곰팡이를 잘 부르는 그런 사이즈 대비 비율이 있는데 제가 진짜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각각 화분에다가 심어놨었는데 두 화분 똑같은 그런 증상을 제가 보면서 겨울에 이렇게 이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다육이 혹은 화분하고 그 얼굴이 1대1 매칭이 되는 다육이 그다음에 화분 전체를 다육이 입장으로 덮는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는 다육들한테는 물을 줄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밑에서 진짜 밑에만 조금 적게 주든가 아니면 정말 물을 극소량만 줘가지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겨울에 요 릴리시나 두 포트로 똑같은 증상으로 곰팡이를 알아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수형들은 물줄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이 어찌 올해도 조심 대상 1호가 릴리시나예요. 어떤 그 화분이냐면 릴리시나가 요 화분 지금 요 화분 구조가 딱 곰팡이 생기기 좋은 구조예요. 차라리 목대 있는 애들은 화분 전체가 이게 드러나 있잖아요, 공기 중에. 근데 저런 애들은 치마를 입어갖고 덮어놔요. 그렇다 보니까 화분 상면이 마르질 않아갖고 곰팡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 곰팡이 생기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빨리 발견하면 곰팡이는 막 목대까지 막 그렇게 파고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있게 보면은 큰 피해는 막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쁜 수형의 다육이가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 릴리시나 하나가 방금 보여드린 고아이만큼 얼굴이 컸었어요. 그런데 곰팡이 때문에 다 걷어내고 목대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쬐끄맣게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 아이들은 제가 분리를 좀 시켜줄게요. 아, 예쁘다. 고생했다. 진짜 1년 큰 거예요, 1년. 지난 겨울에 그랬으니까. 이거는 쪼꼬미 석호 림보사예요. 얘는 제가 2020년 겨울쯤에 인터넷으로 한동안 막 다육이를 많이 주문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문했었어요. 석호림보사인데 얼굴이 보면은 뭐 구밀이라든가 아니면은 아그네스 로즈라든가 요런 아이들하고 좀 많이 닮았죠. 그래서 그런 얼굴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탱고도 얼굴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 석호림보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키우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저는 이렇게 심어놓고 좀 무관심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키웠어요. 사실 근데 뭐 예쁘게 뭐더 키를 키우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면은 가지가 얘도 보니까 가지가 되게 어머, 좀 죽어가는 건가? 한번 빼봐야 되나?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가지가 원래 저렇게 말라가면서 나오는 건가, 자구가? 자, 요거는 지금, 얘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가지가 지금 마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석호림보사, 요
묘하게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보여드리는 다육이가 진짜 멀끔하게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리엘은 제가 4,000원 주고 저기 샀다고 해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아리엘을 4,000원 주고 샀는데 이 아리엘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 떼어내고 얼굴 진짜 콩알딱지만한 게 남았거든요. 죽을라면 죽고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상토 위에다가 뿌리 빨리 내리라고 나름 상토 위에다가 그냥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려놓은 지도 거의 한 6개월도 넘었어요. 근데 이제 뿌리 내려갖고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밑에 저기 입꼬지 보니까 아가가 나왔네요. 이런 애들은 물을 좀 챙겨줘가면서 건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거의 뭐 반포기 상태였어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 보면 상토도 그러니까 예, 마감토도 제가 안 해주고 상토 위에다 그냥 올려놨더니 이렇게 그래도 살아갖고 뿌리를 내렸네요. 아, 요 아이도 좀 다시 한번 좀 건수를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데일리데일은요, 저 한쪽 끝이 여름에 다 무너져갖고 저기 보면은 하엽 색깔이 조금 달라요. 새까맣게. 그래서 어이 뭐야? 고양이풀도 같이 크고 있네. 그랬었는데 자, 이렇게 얼굴이 지금 다시 하나로 온전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육이 얼굴이 무너져도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얼굴을 다시 복구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요 화분은 얘도 지금 키운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콩분인데요. 얘가 색감이 참 예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단단해요. 이렇게 조금에도 제가 지금 키운 지는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예쁘죠? 베리 콩분도 요것도 이게 무슨 라즈베리나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요것도 지금 키운 지가 꽤 됐어요. 단단하니 진짜 엄청 단단해. 단단해서 베리가 이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엽을 못 떼죠. 제가 한 손은 휴대폰 막 이렇게 잡고 있다 보니까 하엽을 지금 못 떼고 있는데 자, 예쁩니다. 요 화분이 빗물도 잘안 들어가요. 빗물이 잘안 들어가는 그런 구조여 갖고 여름 내내 거리대에 있었는데도 그 빗물 많이 못 받아먹고 얘는 그냥 그렇게 껐어요. 다행히 탄저병이 좀덜 왔는데 옆 끝에 살짝 데인 듯한 자국 있죠? 저게 탄저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제가 진짜 많이 느낀 건 탄저병을 조심하고 살균으로 미리 좀 예방을 하자라는 게 올해 슬로건이었어요. 거의 뭐 8월, 9월 달보다는 10월에 탄저가 굉장히 좀 많이 왔었거든요. 이 다육은 키르히네아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는데 얘도 얼굴이 많이 삐뚤어졌네요. 이게 해를 찾아가려고 이렇게 삐뚤어진 거여서 요런 아가들은 얼굴을 좀 반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유 참 키르히네아가 보니까 이게 정의의 급의종이라고 해요. 정의 얼굴 많이 있죠. 정의 얼굴도 많이 보이고 살짝 이렇게 털이 있어요. 입장 끝에 얘가 병아리 색깔 뭐 진짜 예쁜 색감으로 얘가 물이 들어주더라고요. 지금 보면서 어머 얼굴 삐뚤어졌네. 그래도 참 잘생겼어요. 정여 급여종 치고서는 이렇게 옷자라지 않는 것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여가 워낙에 옷자라기를 좋아하는 다육이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그만 다육이들 어떤가 하고 지금 살펴봤는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찌글찌글 못생긴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 뭐 차치하고라도 옷자란 다육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엄청 많네, 우짜란 녀석들. 이거 어떡하면 좋아, 다. 봄 되면 전반적으로 화분을 진짜 다 엎어갖고 분갈이를 다한 번씩 해주고, 각자한테 맞는 집을 또 다시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키레이네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되겠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상담 전화 왔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갑자기 급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베란다에서 여기에서 저 그만 놀고 얼른 사무실 나가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